4x의 a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3xy. 그다음 b를 분변표 해야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3의 b제곱 x의 b제곱 y의 2b제곱. 이게 c, x의 5제곱, y의 6제곱이 됩니다. 일단 숫자부터. 숫자는 4 나누기 3 하고, 마이너스 3의 b제곱인데, c가 되는 걸알 수가 없죠. 이거는 좀 나중에 찾고, x의 a제곱, 나누기 x, 다시 x의 b. 그때 x의 5제곱 되는데, 여기도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찾고, y부터, y의 세제곱, 나누기 y면 이제 y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y의 2b. 둘 더하게 되면 y의 2 더하기 2b 제곱이 y의 6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럼 b는 2겠죠? b는 2. 그럼 b가 2가 되면 여기 제곱했을 때 숫자가 9가 되기 때문에 4 나누기 3 곱하기 9가 c가 되는 겁니다. 이건 숫자 분수기 때문에 3분의 4 곱하기 9가 되면 약분되고 12가 되겠죠. 그 C는 12. 그 다음에 X, X의 A제곱 나누기 X, X의 B, B가 2였기 때문에 곱하기 X제곱이 X의 5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럼 x의 a 나누기니까 빼기 1 곱하기니까 더하기 2. 그러면 a 플러스 1 제곱이 x의 5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4가 되겠죠. a, b, c를 다 더하게 되면 6, 18이 됩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곱분. 자, 2xy가 이 앞에 있는 4x제곱 y와 약분이 되죠. 4와 2를 약분하게 되면 2가 되고 x가 남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2xy와 2xy제곱을 약분하게 되면 분자에 y가 하나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되고 뒤에 가로에서는 8x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y인데 여기서 이 분수가 3분의 4xy인 거죠. 이 xy는 분자에 있는 거죠. 나누기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가 되면서 4xy가 분모로 내려옵니다. 분배법칙 4xy와 8xy제곱을 약분하게 되면 4와 8이 약분되면서 2가 남고 xy 약분하면 y가 남죠. 마이너스 4xy와 4x제곱 y를 약분하게 되면 x가 남아서 x가 됩니다. 그럼 3을 곱해야겠죠? 3을 곱하게 되면 6y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앞에서부터 2x 빼기 y 마이너스 6y 플러스 3x가 되면 x끼리 더해서 5x, y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7y가 되고 x의 계수는 5, y의 계수는 마이너스 7. 5와 마이너스 7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5가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B, A보다 B가 크죠. C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여서 여기다 C를 곱하게 되면 AC, BC. 그래서 1번은 맞죠. 2번, A보다 B가 큰 상태인데 양변을 B로 나누면 B는 0보다 작은 음수기 때문에 B로 나눴을 때 B분의 A가 되고 1이 되는데 부도변이 바뀝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C보다 D가 크죠. C보다 D가 큰데 양변을 C로 나누면 C는 양수기 때문에 왼쪽은 1이 되고 오른쪽은 C분의 D가 됩니다. C보다 D가 큰데 양쪽에 A를 빼도 부도 방향은 바뀌지 않죠. 더해주거나 빼주는 것은 부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A보다 B가 큰데
A보다 B가 큰데 양쪽에 A를 곱하면 A는 음수이기 때문에 부동산 바뀌겠죠? 그리고 양쪽에 C를 빼면 A제곱에서 C를 빼면 AB에서 C를 빼면 똑같은 숫자를 뺐기 때문에 부동산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A는 분모를 잘못 봐서 0.26이 됐고, 자, 0.26은 100분의 26이겠죠. 약분하게 되면 50분의 13이 되고, 분모를 잘못 봤기 때문에 분모를 버리고, 이제 분자를 13을 갖다 써야겠죠. 학생 B는 0.56의 땡. 자, 0.56, 6의 땡이면 90분의 56 빼기 5가 돼서 90분의 51이 되죠. 3을 약분하게 되면 30분의 17이 되고, 분자를 잘못 봤기 때문에 분자를 버리고 분모를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잘 봐서 30분의 분자 잘본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기하학 분수는 30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이 30분의 13을 소수 나타내면 13 나누기 30이겠죠. 그래서 0.0 하나 붙여주고 4, 3, 12, 120, 10, 다시 0 쓰면 90, 다시 10, 다시 3. 그래서 0.43, 3의 땡이 있겠죠? 3 위에 점이 찍혀 있겠죠? 그래서 0.43의 땡. 자, 16은 2의 4제곱입니다. 2를 4번 곱하면 16이 되죠. 곱하기 32. 32는 2를 5번 곱한 겁니다. 나누기 4. 4는 2를 2번 곱한 거죠. 자, 그러면 가로 친구끼리 곱하게 되면 2의 12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나누기 2의 14제곱이 되고 곱하기 때문에 뒤집기 더하면 22. 나누기여서 지수를 빼게 되면 2의 8제곱이 됩니다. 2의 8제곱.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2a제곱 되겠죠? 그럼 8과 2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4가 됩니다. 다음일자 부등식을 만족시킨 자연수 x가 두 개일 때 그럼 다음 일자 부등식이 소수와 분수가 너무 많으니까 적당한 숫자인 10을 곱해보면 10 곱하면 x,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5a, 10 곱하면 여기 약분되면서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분배법칙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x를 이항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5를 이항하게 되면 3a. 3을 나누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두 개는 1과 2겠죠. 그래서 a가 여기 2와 3 사이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수 두 개를 만족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색칠이고 색칠됐을 때 a가 2여도 되죠. 2여도 2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A가 3이 되면 안 되죠. A가 3이 되면 3이 포함되기 때문에 3에는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3보다는 작다. 2보다는 커나 같고 3보다 작다. 5번이 되겠죠. 사진 한 장을 인화하는 가격은 1,500원이고 20장을 초과하면 20장까지는 1,500원인데 21장부터는 한 장당 40% 할인된 가격. 1,500원에서 40% 할인해준다는 거는 60%를 지불하라는 거죠. 그래서 1,500원에 0.6을 곱하게 되면 이제 900원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0번째 장까지는 1,500원을 받고 21번째 장부터는 900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0원은 20장까지 받고 이제 20장을 넘어서면 900원을 받는다 이 얘기죠. 900원 곱하기 x.
사진을 인하는 가격이 장당 1,000원 미만이도록 해라. 그럼 빼기 1,000원보다 작다. 그럼 총 인하되는 사진의 장수는 20장 더하기 X장이죠. 20 더하기 X.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양변에 0이 너무 많기 때문에 0을 두 개씩 없애겠습니다.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그럼 15 곱하기 20은 300. 더하기 9 곱하기 X. 9X. 작다. 10을 분배법칙. 10 곱하기 20은 200. 10 곱하기 X는 10X. 200을 이용하게 되면 100. 9X를 이용하게 되면 X. 그래서 X가 100보다는 커야겠죠. 근데 X는 전체 장수가 아니라 기본 20장보다 100장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101입니다. 그리고 20장은 기본으로 했어야 되기 때문에 20장까지 더해서 121장부터 1,000원 미만이 되는 거죠.